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메이커 2를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친구들, 오늘은 어디까지 마리오 챌린지를 도전해볼게요. 우와, 지금 핑크색 키노피코가 함께하는데, 쿵쿵이랑 함께 갈 것 같은데. 우와, 엄청 큰 군바랑 지금 쿵쿵이가 군바들을 이렇게 모두 물리치고 있는데, 키노피코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와, 정말 군바가 굉장히 많네요 친구들.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면 분명 깃발이 나오겠죠? 우와! 깃발의 가장 꼭대기를 잡았네요, 친구들! 핑크색 키노피코가 멋지게 보너스도 3개 받고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친구들, 여기서는 레미를 모두 한 마리 쓰러뜨리라고 하는데 이건 뭐지? 풍선을 타고 가는 건가 봐요, 친구들. 이렇게 그렇다면 키노피코가 이렇게 풍선으로 슉 날아가서 우와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뻐근 플라워도 움직이네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슝 우와 부딪히면 안 돼 키노피코. 이렇게 다시 용감하게 이쪽으로. 앞쪽에 저건 뭘까요 친구들? 여긴 어떻게 지나가는 거지? 우와 풍선에 뻥 터질 텐데 우와 용감하게 뻥 이렇게 슝. 다행히 아슬아슬 나왔고 이번엔 다시 깃발인가 봐요 친구들. 이렇게 펄럭 깃발 이렇게. 이건 어떻게 쓰는 거죠? 그냥 천천히 내려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건가 봐요 친구들. 톡 안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쪽으로 가면 저 친구가 램인가 봐요. 그렇다면 이렇게 꿍! 벌써 물리치고 날 테고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다시 펄럭. 이거 지금 펄럭 깃발을 먹은 이유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렇게 꿍! 물리치라고 하는 건데 우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친구들. 그렇다면 다시 깃발을 잡으러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우와 다시 나왔고 친구들 이렇게 다리를 무너뜨렸더니 키노피코가 성공을 하게 됐네요. 용감하게 지금 승리한 키노피코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번 코스는 영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여긴 어딜까요? 시작하자마자 토관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바로 앞쪽에는 노란색 황금 토관이 있는데 으아!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점점 점프를 해서 이렇게 위로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분명 깃발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열심히 우와 어디까지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친구들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으면 더 올라가지 못하니까 다시 이렇게 그럼 다시 벽을 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잠깐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네요. 맞춰서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어. 이렇게 벽 타기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까? 이제는 길이 좀 좁아지니까 이렇게 다시 점프 이렇게 점프 어디까지 가야 되지? 다시 이렇게 간다. 이번 벽타기를 다시 해서 이렇게 다시 벽타기를 우와 아까 봤던 그 황금 토관인데 잠깐만 나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치울 수도 있네요 친구들. 이렇게 치운 다음에 토관을 들어가면 우와 깃발의 중간 부분을 잡았네요. 그래도 멋지게 키노피코가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일본 친구가 만들었대요. 시작하자마자 우와 폭파가 나왔어요. 근데 스스로 그냥 떨어지고 마는데요? 뭐지? 그래도 이렇게 폭탄을 터뜨려서 꽁 터뜨린 다음 앞쪽에 이걸 무너뜨리는 건가?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뭘까요 친구들? 어떻게 그러는 거지? 이렇게 다시 가서 저 위에 있는 폭탄도 없애야 되나 봐요. 이렇게 여기서 꽁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친구들. 이걸 그냥 가야 되네. 다리를 무너뜨리는 건가 봐요 친구들. 중간에 숨어있는 건데 이렇게 클리어하는 거였구나. 핑크색 키노피코가 코스 클리어. 여기선 친구들 코인을 999개 이상을 다 획득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이걸 획득을 해야 되는데 저 위에 건 어떻게 먹을까요? 이렇게 먼저 아래에 있는 키노피코가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을 모두 열심히 양차 이렇게 먹고 지금 이제 100개를 먹었는데 우와 999개 거의 1000개 가까운 코인을 언제 다 먹을까요? 열심히 그래도 키노피코가 이렇게 다 모두 먹으면 분명 깃발을 잡을 수가 있을 테니까 부지런히 이렇게 열심히 먹자고 키노피코. 이렇게 점프도 하고 이렇게 우와 코인이 정말 많이 있네요. 이렇게 코인을 계속 열심히 먹고 멀리 달리기 해야겠다. 이렇게 쭉 가면 앞에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우와 키노피코가 열심히 코인을 먹고 있고 코인이 진짜 많네요 친구들. 우와 이렇게 점프를 해가면서 끝도 없이 지금 코인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앞쪽이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친구들 달려가면서만 먹어도
코인을 많이 획득할 수 있을 테니까 설마 여기는 이거 다 먹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알아요 알아요 999개 이상은 먹고 클리어하라고 계속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키노피퍼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면서 열심히 이제 거의 벌써 900개니까 조금만 더 먹으면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다 됐다 999가 되었으니까 이제 깃발을 잡으러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우와 키노피코가 열심히 달려서 코인을 많이 먹은 키노피코 이렇게 가다가 점프. 와 코인을 999개나 먹고 지금 보너스도 3개나 받았을 친구들 키노피코가 멋지게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여기서는 친구들 코인을 169개 이상 획득을 한 다음에 클리어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여기 올라가야겠다. 우와 위쪽에 지금 코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먹고 고양이 아이템을 먹다니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여기저기 아이템이 굉장히 많네요 친구들. 근데 키노피코 아이템이 아니고 코인을 우린 먹어야 되니까 코인을 열심히 먹어보자고 이렇게 위쪽으로도 올라가서 이렇게 우와 물이 지금 차올랐다가 가라앉으니까 코인을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이번엔 이쪽 거대한 킬러도 나타나다니 으악 안돼 떨어지면 안돼 키노피코 이렇게 조심히 잘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우악 물이 이렇게 차오르니까 보너스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친구들. 우와 이렇게 다시 위쪽으로 다 올라가고 싶다고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 여기저기 아직 지금 한 30개 정도만 코인을 더 먹으면 되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이번엔 이거 고양이 고양이 아이템으로 획득을 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열심히 이번엔 이쪽 이렇게 중간중간 물이 차오를 때만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 여긴 뭐지? 이 코인은 뭘까요 친구들? 이걸 획득을 했더니 열쇠가 생겼어요 친구들. 드디어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이렇게 물에 빠지지 않게 이제 아직 코인이 8개 더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이렇게 여기서 먹고 이젠 깃발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수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수영을 해서 깃발을 잡을 거라고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까요 친구들?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깃발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키노피오? 이렇게 열심히 가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친구들. 메시지가 있는 걸 보니까 근데 끝도 없이 계속 가는데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설마 이쪽 길이 아닌 건 아니겠죠?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다 왔다 다 왔다 휴 이렇게 깃발을 잡기 전에 한번 열쇠 해야겠다. 열쇠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친구들? 다시 왔어요 친구들. 이런 아까 처음에 왔었던 그곳으로 다시 왔는데 이런 다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올라간 다음 저 위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쪽을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안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올라간 다음 저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분명히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있다가 안 돼 떨어지지 말라고 안 돼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잠깐만 이렇게 물이 차올랐을 때 이쪽으로 가서 잠깐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고 있다가 우와 계속 튕겨나가는데요 친구들. 이렇게 안 되겠다 이쪽으로 열심히 가서 분명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점프하고 킬러 킬러 부딪히고 있어요 친구들. 킬러한테 부딪히지 않게 잘 보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 밀지 말라고 여기서 이렇게 점프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갈 수가 없나 봐요. 분명 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열심히 수영을 다시 해서 깃발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열쇠를 획득해서 문을 열고 나갔다가 중간으로까지 나와버렸으니 다시 힘들지만 이렇게 수영을 열심히 쭉 해서 열심히 조금만 더 힘내자고 키노피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얼른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수영을 열심히 한 다음 다 됐어 키노피코 조금만 더 힘내자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다 왔다 이제 깃발을 잡을 수가 있네요 친구들. 어렵게 수영을 해서 키노피코가 깃발을 잡았어요. 키노피코가 보너스 3개를 받고 코스 클리어. 친구들 여기서는 부엉붕을 모두 한 마리를 쓰러뜨려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망치를 지금 둔 것 같은데 이렇게 부엉붕이 쓰러져 있을 때 한 번 성공하고 역시 부엉붕 3번을 클리어 3번을 공격해야지만
부딪히 미안한 걸 테니까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꾹! 우와! 멍멍한테 좀 미안하지만 두 번 공격을 성공을 하고 다시 잘 점프를 피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꾹! 우와! 모두 다 세 번을 공격하는 성공을 해서 물리쳤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쪽 고양이 아이템도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 혹시 바람 타고 가는 건가? 아니면 친구들 저 앞쪽에 지금 잠깐만 으악 아니야 이렇게 이쪽 앞쪽에 아까 비밀문이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혹시 연결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게 맞네요 친구들. 비밀의 문을 들어갔더니 깃발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고가 코스 클리어. 친구들 시작하자마자 지금 아래쪽에 뽀꾸뽀꾸가 있는데 점프를 하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토건을 먼저 통해 들어가 볼게요. 토건을 타고 들어왔더니 물속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 먼저 버섯을 이렇게 획득을 하고 우와 뽀꾸뽀꾸가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여긴 뭐지 혹시 아이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와 바이어 쿨러가 나왔네요 친구들. 바이어 쿨러가 있으면 악당들을 공격하는데 징오징오도 있다니 안돼 안돼 내 아이템을 뺏길 수가 없다고. 휴 다행히 징오징오를 이렇게 파이어 플라워를 이용해서 지금 물리쳤고 잠깐만 거대한 징오징오 이렇게 안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무섭다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할 수 없을 땐 얼른 도망가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토관으로 나가면 되나봐요 친구들. 징오징오가 오기 전에 이렇게 얼른 토관으로 나가서 다시 바깥으로 나왔는데 하지만 나에겐 바이어 플라워가 있으니까 징오징오를 모두 물리치고 우와 성공을 했네요 친구들. 핑크색 키노피코가 멋지게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어딜까요 여긴 친구들. 시작하자마자 토관이 나왔는데 토관을 타고 나왔더니 뭔가 막다른 길이고 좀 무시무시한 곳이 있는데 이렇게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분명 쿠파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찔리지 않도록 잘 보고 다시 한번 토관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명 앞쪽에 쿠파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잘 가다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기 하다가 아무도 없이 친구들 그냥 바로 깃발을 잡는 거네요. 이렇게 깃발의 꼭대기를 키노피코가 잡았어요. 무시무시한 악당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키노피코가 안전하게 보너스도 하나 받고 코스 클리어. 여긴 어딜까요? 먼저 아이템을 획득을 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아이템도 이렇게 점프를 해서 버섯이 나왔으니까 버섯 내 버섯 이렇게 버섯을 먹고 키노피코가 지금 키가 커졌는데 토관으로 들어가면 토관을 통해 나왔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가봐요 친구들. 이걸 타고 올라가면 분명 깃발을 잡는 길이 나오겠죠? 열심히 쭉쭉 올라가다 보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점프를 해서 올라간 다음 설마 내려가면 끝일까요? 으악 떨어진다. 괜히 아래가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용감하게 뛰어내리긴 했지만 다시 초간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나왔네요 친구들. 이렇게 달리기 하다 보면 깃발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깃발을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었네요. 키노피코가 깃발을 잡고 멋지게 코스 클리어.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메이커2에서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만든 코스를 클리어하는 어디까지 마리오 챌린지를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